아, 전현 때문에 우울해졌어. 쓰레기인 게 되나? 또 어떻게 안녕하세요,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반갑습니다.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왜 내려? 그렇지 않아요? 님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왜 저는 그렇게 돼? 내가 여기서 나랑 대화하는 여기서 이 토큰이랑 뭐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놈들이 최초로 병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나도 병신이다라는 주장이 거기서 어떻게 도출될 수 있어? 여기가 지금 안녕하세요. 님 말대로는 이 토큰에서 지금 여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똥통 구렁텅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아, 이름에 TV 들어가니까 바로 내리네. 자유주제 이 방 들어오라고? 근데 이 방 아까 니네 이상한 얘기했잖아. 무슨 이태원은 정부의 잘못인가? 이거 뭐 그런 걸 주제로 왜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 돈 벌어갖고 다 돈 보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인신매매로 하는 사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독일이랑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0달러, 40달러면은 여자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세요. 아, 좀 닥쳐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네, 돈을 나가주세요, 제발. 아까도 안 제가 들어. 마구간에서 하는데 저희 말이 너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토론 한 번에 끝나시죠. 아니, 저 잘라주세요, 저 새끼. 아까 저 새끼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 아니, 나오지 마. 흥분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내려주세요. 가열됐어요. 이 방 왜 이렇게 가열됐어요? 아 이거 아니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성매매 합법화 토론 주제인데 여자 팀 내려주세요. 가열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너무 길어 지금. 이게 다 한국년 때문에 이게 다 한국년 때문에.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 말씀드릴게요. 자 진정하고 얘기할게요. 네네. 아 진정하고 얘기할게요. 자 독일이랑 네덜란드는요 예, 예. 지금 성매매가 30불에 30달러 40불 40달러밖에 안 해요 지금. 그러면은 예. 그거에서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하는데 거의 10만원 12만원 10만원 이래요. 뭐 태국 이런 사람들 8, 9만원 이렇게 하고. 맞아요. 아, 저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그 OECD 국가에서 사실상 이제 좀 그 성매매 합법이라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네. 논쟁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뭐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어딜 가나 전국 각지 각 곳에서 그런 음지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성행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 가리고 아무 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이런 것들을 좀 저기 예, 개방을 좀 시키자라는 얘기죠. 예. 제가 그 시카고님 그 답변을 해도 되나요? 아, 네, 하나 더 제가 좀 조금만 덧붙이죠. 제가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신발 새끼가 말하고 있는데 그 시카고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우리가 순서대로 제가 아니 아직 나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제재할게요. 일대리님 끝까지 말씀하세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자 어쨌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성을 사는 사람, 성을 파는 사람 둘 다 윈윈이에요. 여기서 피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 이게 지금 인신매매까지 넘어와갖고.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면은 인신매매가 더 많아진다라는 통계학적인 게 있어갖고 그거를 지금 띨띨이님 얘기를 해갖고 성매매가 방금. 합법화되면 인신매매가 늘어난다고는 그거 네, 수요가 그,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근거가 거죠. 뭐예요? 뭔가 그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이걸 방장님 주제를 돌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방장님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한데 한다고 해서 제가 띨띨이 이 새끼가 문제예요. 그래도 신경이 아니고요. 띨띨이 이 새끼 보면요 무슨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은 무슨 사람이 인신매매가 늘어난다 어쩐다 하는 거요? 무서워요. 모종삽으로 대가리 후려쳐맞을 소리죠. 인신매매. 네네. 그 여러분 답변을 할 시간이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띨띠리님이 그 아니 무슨 인신매매 드립이야. 제가 그 늘어난다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나가시면 돼요. 아니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인과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있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우선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공창제를 시행하고 나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뭐 불법 체류자라던가 아까 시카고님 이야기하셨던 그런 애들을 범죄 조직이 가담해서 인신매매를 하게 되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공청제를 시행하고 나서 인신매매가 문제가 안 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게 되면은 이 인신매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아, 어디 사투리요? 조선족 같아. 왜냐면은 그 우리 나라에서 이 불법자들이 정말 많아요. 태국이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신매매는 반대를 하신다. 잠깐만요. 잠깐만 좀 비웃으시면 강퇴할게요. 네,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아, 생각보다 근데 띠띠리님 되게 논리가 있네요. 아, 이게 죄송해요. 아까 목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님을 잘못 봤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매매가 되면서 그 가격대가 30달러에서 40달러로 해갖고 되게 손쉽게 지금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을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2만원, 13만원, 거의 막 9만원, 8만원 이런데 그거를 지금 불법 체류를 데려와서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인신매매로 볼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역으로. 아니, 그 시카고님이 강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공창제를 하고 나면은 가격이 내려가야지만, 근데 지금 불법에서 몰래 하고 있는 가격을 왜 공창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랑 그 가격 비교를 하세요? 빡대가리세요, 니가? 자, 근데 띠띠리님의 그 주장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은, 아, 맞습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나서 그런 조직폭력배들이라든지 이런 음지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신매매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하셨는데, 근데 그건 사실 합법화랑 크게 잘 다른 적은 없어요. 수요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합법화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 뭐 말을 못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벽에서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변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익을 올리고 약간 그런 방식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더 불법적으로 갈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더 불법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띠띠리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띠띠리님이 주장하시는 거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매매 아니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자꾸 그 음소거가 아니 마이크가 띠띠리님 주장하시는 거는 약간 그 저 뭐죠? 그 영화 딸 갑자기 그 뭐 팔려 나가가지고 리암 니슨 나가지고 했던 그 영화 이름 혹시 테이큰요? 테이큰, 테이큰. 아, 테이큰 영화 보시고 주접떠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띠띠리 문제면은 뭐냐면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은 인신매매는 불법이 증가한다. 그 불법은, 아, 독일도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을 강화시켰고 그거의 억제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그리고 나라에서 이미 공창제를 이제 해가지고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했다면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셨던 여성분들의 이제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보건소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슨 조폭 새끼들이 겨우 들어와가지고 뭐 여자들 갖다가 뭐 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테이큰 같은 영화 보시고 와가지고 무슨 어줍잖게 그런 저기 소리를 하시는데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띠띠리. 죄송한데 그 띠띠리님은요. 예예. 바바리를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남자들이 바바리를 많이 입게 되니까 바바리님이 많아진다 이런 논리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논리가 아니고 저는 단순히 제 논리대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벨기에나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똑. 그러니까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서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깡패들이 개입되거나 뭐 물량류 뭐 이런 것들이 개입돼가지고 그런 사회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국가의 사업인데 그 국가의 사업이 변질되는 일이 없다고요. 저 이야기를 이 시봉방 새끼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답변을 아 이 새끼 또 물봉달 쳤네. 공창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새끼 또 붕어 딸 쳤네. 그 생겼던
생기지 않았다. 이 새끼 또 비누 딸 쳤네. 네. 이 새끼야. 그 천장에 매달고 뭐 본디지라고 하죠. 천장에 매달고. 띨띨이 소리 끌게요. 띨띨이 소리 끌게요. 저는 띨띨이가 사람 새끼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비용신 막연한 주장만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도 없이 얘기라네. 어떻게 저런 새끼들이 토론방에 들어와가지고 아, 자 여기서 반발할 아 띨띨이 꼬지랄한다. 자 그러면 저 예, 반발할게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제가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분의 띨띨이님 말씀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외국 여성들을 보통 완전 반박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 완전 네. 반박할게요. 이거 네, 반박 되게 쉬워요. 아니, 독일은요 마피아랑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미 범죄와 전쟁으로 해갖고 이제 이미 그 조폭들이 이미 거의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한국에다 대입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뭔 좆바는 소리를 하세요 님아. 이거 제가 띨띨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독일이 무슨 마피아랑 연관이 있는 무슨 개 가짜는 소리를 하고 있네. 독일 존나 선진국인데 야, 네. 러시아랑 헷갈렸나 저 병신? 아니요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뭐 깡패들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지금 불법적 독일이랑 마피아랑 손잡았단 얘기라네. 외국인 아가씨들 전부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니마. 일반인이 뭐 오피스 사이트에 배너 달고 태국인 뭐 불법 체류자들 아니면 한국인들 오피 돌리는 아, 네 루즈하다 나가야겠다 수고. 너무 루즈해. 아니 주제도 다 자기 얘기만 해. 아 아니 뭐가 조금만 마이크 너무 크다. 할 수 있으면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You microphone volume down, please. Please Japanese. 아 만국 공통어 영어를 English를 썼어요. Understand. You understand? Yeah. 상장님. Wait a moment, please. Speaking, please. Wait a moment, please. Okay. Question. You question. Yeah. Okay. 독도는 누구 땅이야? 독도는 일본 땅이지, 새끼야. Do you want to fight with me? Do you wanna fight me? Do you wanna fight against me? Okay, listen carefully. 독도와 나라 노 領土か? 독도와 나라 노 領土か? 독도와 일본노 데스테. 오. 일본에서는 독도라는 땅이 없는데. 違う, 일본노. 일본노다요. 아니. 독도라는 곳이 없다고요. 아. 뭐 말이라고? 뭐라고?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일본도. 염치없네야 꺼져. 병신 애니 보는 새끼야. 죽어 그냥. 염치없네님. 그냥 서울 코스프레 같은데 가서 병신아 파온이나 내뿜어 이 병신아.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 몇 개 보고 나서 무슨 명예 일본인 된 것 마냥 겨드러와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에라이 개자식아. 너가 할아버지가 뭐 나카무라야? 에라이 개새끼야. 죽어 그냥. 응 봐봐. 어? 3시 39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4시쯤 되면은 그때 저기 합시다. 아 아 오늘 근데 저녁에 방송하는 거랑 상관없어. 나 6시까지 해야지. 그래도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이씨. 6시까지 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씨.
애저TV 벌써 소문난 건가? 벌써 애저TV가 소문이 나버린 건가? 닉네임 바꿔야 하나 이거. 안녕하세요. 본인을 가장 반갑습니다. 행복하게 해줬던 안녕하세요. 그 새로운 분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분 안녕하세요. 본인을 가장 행복하게 해줬던 그 사람이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본질적 시작은 본인이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의 본인의 모습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알랭트 보통의 이제 그 아 뭐야 한숨 쉬었다 광태야? 아이. 너무하네. 아래 보세요. 근데 아, 좀 줄여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람 갑자기 많이 들어오지 왜?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뭐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네네. 방송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오네. 네네네. 제가 좀 쥐새끼들을 데리고 왔네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어디를 가든 따라오네요, 개청자 새끼들이. 아니 속상해 죽겠어요. 네, 아 아니, 그러세요? 그 객석에서 그냥 가만히 보면 될 것인데 어떻게든지 이제 토크온을 깔아가지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할 새끼들이. 실제로 토크온에서 내 목소리 들어보고 이 지랄한다는 거예요. 시벌 새끼. 존나 열받는 거거든요. 네, 족같습니다. 근데 TV 같은 거 보면 닥치세요. 연애가 준게 이런데 게릴라 데이트 보면 사람들 쫓아오면은 연예인들이 아, 꺼지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실제로 저를 따라오거나 그럼 제가 바로 엘보우로 코프 아장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시발 바로 또 강태갈기네. 아니 나는 어느 방에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 난 시발 뭘 그러게 잘못했는가? 에? 아, 막 속상하네. 갈 방이 없다, 이가. 시벨. 아이, 진짜. 애저TV 벌써 소문났니? 벌써 소문났니? 아, 씨발 콧물 튀어나온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농대랑 서울대 의대? 비슷하지 않나? 아니, 서울대 의대, 서울대 농대가 좀 더 농경사 얘기한 거 아니야? 아까 이방 나 계속 내가 아니야, 새끼였지, 씨발 새끼. 따라먹어야겠다. 아, 결국은 이 토론방에 있을 수밖에 없네. 갈 방이 없으니. 후 얘기 마시고 최저임금을 폐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최저임금을 폐지를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아 뭐야 궁금합니다. 없어요. 대표님 방장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네네 따라하는 거 좋고요. 최저임금 폐지 찬성 반대로 가시죠. 저는 찬성합니다. 최저임금 폐지를 찬성한다. 저는 최저임금제를 찬성합니다. 네. 왜 찬성하냐면 맞네 진짜. 여기 토크원에 씨발 핸드폰비도 못 내는 새끼야. 최저임금 올리면 좋지. 니. 아니 제가 자영업자로서 최저임금은 폐지해야 돼요. 자영업자분이 인생을 폐지해야지 개새끼. 아 도저히 못 있겠다 저 방. 아 나 진짜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다른 방을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이방 강태 이방 강태 이방 별로 이방 저 보고 메갈이래요. 아이씨 어줍잖은 또 여자 토크 추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봐봐 이 새끼 올려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이정님. 밑에가 안 춥냐고요? 네 반갑습니다. 메카이 시빤냐나. 아니 저기 저분이 욕을 하시죠? 몰라. 아니 갑자기 감자라는 분이 좀 욕을 많이 하시네. 아니 시빤 메카 같은 년 자꾸 저 내렸다 오겠다 하잖아요. 예? 아니 옹알이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저기 방장님 저분 약간 뭐 요요도 아니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저분 졸라 열받을 것 같은데. 여기 존나 빠졌다 전원용인데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감자님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아니 지가 방귀에 맥을 달아놓고 제가 이 맥알려나 이랬더니 꼴다리를 붙이고 막 보네요. 아니 근데 맥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아니 메갈이 왜 뚱뚱이? 사회 악인니? 안녕하세요. 발견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쪽 거. 검정... 방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방장님. 네? 그 방장님 이렇게 뭐 메갈이래요. 그 진짜 메갈이에요? 어느 진짜 메갈이겠어요. 아 메갈이 그냥 메갈이 그런 얘기를 들었단 얘기죠? 어디서? 네. 어쩌다가 들었어요? 뚱뚱하세요? 저 메갈 정해도 몰라요. 혹시 돼지세요? 네, 등치 있어요. 저 부정한 적 없어요. 아, 메갈로든 크긴 게요. 아, 근데 진짜 이건 좀 잘못된 게 뚱뚱한 네. 여자들만 보면 메갈이라고 하면서 뚱뚱한 여자분들을 존중하지 못할 망정 거기다가 그렇게 막 욕짓거리하고 하는 건 좀 남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투컴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못을 듣고 어, 좆돼지년, 이 메갈년, 세미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근데 몇 키로신데요? 저요? 앞자리 수만. 저 뭐, 너 저 키 160에 몸무게 70kg요. 이런 씨발 돼지년을 봤나 이 개새끼가. 아니 씨발 살 빼 씨발년아. 그렇게 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돼지 아니야. 저 돼지 아니라고 보장하는 거 아니죠. 없어요? 여자가 되면 개돼지죠. 그냥 통통한 거 아닌가요? 통통한 편? 아 방송 죄송해요. 제가 다시 제 본능을 표출하지 않겠습니다. 세 자리 쓴 줄 알았는데. 근데 저 돼지 아니라고 보장하는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살 빼실 방장님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굳이 방장님이 신경 안 쓰면 그만 아닙니까? 맞아요. 저 신경 어떻게 안 써요. 아니 지가 이런 방직 쳐다놓는 것부터 그냥 매간이야.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감을 바라니까 방장님도 이렇게 막 방을 파신 건데 이게 뭐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이 너무 지배적인 나라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돼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아니죠, 돼지약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만율도 높고 특히 이제 미국을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뚱뚱하면 뚱뚱한가 보다라고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비만율이... 뭐라 하면 총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영희 형님. 왜요? 미국은 애초에 아... 저희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잖아요. 아, 뭔 소리야, 이거. 걔네들은 말 함부로 하면 총 맞으니까. 아니, 말 존나 격치니. 병신시키네. 아, 그니까 존나 짜증난다. 아, 씨발년들. 아, 말해보려고. 방장님. 아, 방을 이렇게 늘려요, 방장님. 아니, 방장님, 방 늘리지 맙시다. 방장님 인기투표 방 아니거든요. 아, 방 왜 이렇게 늘려? 돼지 같은 년인. 어? 아니, 그 남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비호감 짓을 사세요, 방장님께서. 아, 그래요? 방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아, 비호가 아니라요. 아니, 자기 관리도 못 하는데, 씨발, 방 관리를 하겠냐고요.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방장님, 그러면은 이 방에서 방장,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는 있어서 약간. 아, 방 좀 줄이세요. 아. 네 몸무게 마냥 줄이지 말고. 뭐라고요? 방금 아, 말 잘못. 방장님, 방장님 여자도 뚱뚱하면 아, 똥꼬에 땀 나요? 뭐라고요? 아이 똥땀 드립은 좀 아니죠. 그거 여자한테 이 신문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이 방장님. 네. 목덕이... 아 뭐 욕먹는 거 즐기는 것도 아니고 방 늘리는 건 좀 개바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아서 줄일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예예예. 예, 예. 이미 살쪄가지고 네 몸뚱아리 그렇게 된 것마냥 이게 줄여서 뭐예요. 감사할게요. 네 잘하셨어요. 아 인상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살찐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죠? 바이게님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바이게님 직업이 없으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왜 직업을 안 구하세요? 왜 토크온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세요? 근데 바이 그렇게 말 그렇게 없는 거 잘못이 아니죠. 당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이게님 지금까지 백수인 거랑 아 막 그 백수인 사람들의 경우가 똑같다. 그렇죠. 아, 근데 백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근데 돼지도 남한테 피해 안 줘요. 백수는 이제 돼지 피해 있잖아요. 아 마이크 존나 푸신 새끼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저 나서보지 못한 새끼들 오늘 뭐 날 잡았나 인생 최고업적 이루려고 어떻게든지 방송 타가지고 시발람들이 제2의 전기가 되고 싶니? 제2의 방장님, 뭐가 방장님. 되고 싶니? 왜요? 남염은 없죠? 개새끼들아 제발 객석에 네, 있어. 방송할 때 튀어나오지 말고. 방장님 남자 좋아해요? 객석에 부딪혔어요 저는. 아니 저랑 아예 왜 따라오세요? 다들 방송 보시면서 저 객석에 못 있겠어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 대화할 사람 없으면은 그냥 채팅으로라도 아 그것도 재밌다 아니... 크크크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요. 어, 뭐? 어 잠시만 뭐라고요? 아 나 코트예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또 그 돼지 같은 몸으로 다가오세요. 아 무서워요. 아 시끄러워요. 아, 또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상기돼가지고 진짜 와 꼬리 암컷이라고 진짜 이러는 거 좀 에바예요. 애덤니에 들이대도 될까요? 아 싫어요. 둘이 교민하세요. 저는 찬성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하시면 삽입 못할 것 같은데. 네, 저 아, 친구들한테 성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아. 네, 저도 친구들한테 코트 똑딱이 넣는 년이라고 소리 듣거든요. 와, 내가 뒤지세요, 씨발. 와, 진짜 나가 뒤지세요, 방장님. 인생 왜 삽니까? 아, 근데 저랑 똑 닮은 여성이요? 네. 그러면은 메갈밖에 방법이 없어. 아, 씨발. 갈피가 방장님. 베리나 같은 거지. 메갈은 씨발, 메갈은 무슨 메갈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코트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남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자였다? 맞지. 그건 맞죠. 정말 베리나보다 더 큰 페미 여전사가 됐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진짜 남자로 태어난 모양이야. 죽어야 돼 원래. 아, 아 잠깐만. 아 이제 방장님. 네. 감자님 진짜 존나 화난 거 같아.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저런 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테이저 건으로 씨발 싸맞대서 감자니. 아 근데 감자님. 왜요? 아 여자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그 테이저 건 싸가지고 이렇게 무슨 동물 잡듯이 그거 한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게 맞죠 씨발. 여자가 뚱뚱하면 빚어야죠. 아니 감자님은 솔직히 뭐 마르신 여성, 뚱뚱하신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그냥 본인 자체를 남자로 안 봐주잖아요. 아니 저는 그... 아니 차도 없어가지고 굴렁쇠 굴리고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여성분들한테 혐오를 하시고 좀 목소리 이쁜 여자들 있으면 가각 어떻게든지 뭐 에? 어필하려고 하시고. 아 자꾸 프레임 씌우니. 아 감자님 프레임 제 목소리 예뻤어요? 아니 말, 멜빵 바지 입어요 저분. 감자님 제 목소리 예뻤어요? 네 목소리는 제일 역겨웠어 이 새끼야. 나보고 아줌마 같아. 나도 가려가면서 꼬시지 너 같은 년은 안 꼬셔. 아, 씨발 아줌마도 좀 좋아해줘라. 방장님 몇 살인데요? 방장님이요? 저 아줌마예요. 진짜요? 감자님 애 있어요? 왜요? 애가 있겠어요? 감자님 저기 이번에 불주사 아줌마야, 맞은 씨발. 날인데 피해가지고 지금 권고 들어왔는데 불주사 안 맞을 거예요? 네, 안 맞을 건데요? 예방접종 하셔야죠. 너네 그 맞히지냐 맞히요. 불주사 좀 맞으셔야지. 다 맞는데 본인 또래. 아니 그래서 방장님 남친 언제 사귈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그냥 저 뭐라 해야 되지? 여, 솔직히 이제 좀 이런 말 하면 너무 심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 목소리나 말투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되게 여자로서 기능 상실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100% 공감인 게 진짜 아,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렇죠.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어. 남자들에게 아무런 어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방장님 못생겼어요? 저요? 왜 저 못생겼어요? 이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방장님 어디 사세요? 저요? 저 경상도 살아요. 전라도 마을이에요. 저랑 조건 맞으신 만나봤는데요? 저요? 얼마 주실 건데요? 아이 뭐야 이건 아니지. 아 존나 저급하다. 아이 상노르 새끼야. 뭐? 어?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러네. 얼마 주실 건데요? 대전님 얼마면 콜이에요?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뭐 얼마를 아... 주세요? 씨발 새끼야.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라. 근데 그 방장님 아니에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22살이요. 22살이면 아직 한창인데 세상에 몸무게 앞자리서가 앞자리서 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처망했네 그냥. 01년생이요? 네, 공연에서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겠다. 여자 한 명에다가 남자가 여러 명에서 인도 남자들 같네. 야, 인도 새끼들아. 아, 이 새끼들 인도 새끼들이네. 인도 눈깔로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진짜 이거 한 명이 저기 아, 근데 방장님 돼지랬잖아요. 뭐라고요? 방장님 돼지라면서. 아, 근데 억울로 끊고. 아, 저 기분 나빠졌으니까 내릴게요. 아, 네, 22살이라니까 전... 매력 있어 보이는데요. 전 그냥 돼지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인도 사랑 나누세요. 네.